먼지 걸음 필터 청소로 절전 및 사용 효과를 더욱 높여주세요. 모델에 따라 방법이 다를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사용설명서를 참고해주세요. 먼저 제품의 운전을 정지하고 보조전원 스위치를 꺼주세요. 그릴을 손으로 잡고 반시계 방향으로 살짝 돌려 열어주세요. 그릴이 떨어져 다칠 수 있으므로 주의해주세요. 먼지 걸음 필터를 빼주세요. 먼지를 제거해주세요. 진공청소기를 이용하거나 중성세제를 이용하여 물청소를 해주세요. 물청소를 할 때 무리한 청소는 필터가 훼손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주세요. 물청소를 한 경우 그늘에서 건조시켜주세요. 먼지 걸음 필터가 걸림턱에 잘 고정되도록 넣고 그릴을 닫아주세요. 먼지 걸음 필터 청소는 사용 환경과 사용 시간에 따라 다를 수 있으나 약 2주에 한 번씩 또는 필터 청소 알림 표시 등에 불이 들어왔을 때 청소해주세요. 필터 리셋을 눌러 청소 알림 시기를 초기화시켜주세요. 실내기를 일정 시간 이상 사용했을 때 청소 시기를 알려주기 위해 필터 청소 알림 표시 등에 불이 켜집니다. 사용하는 제어기기에 따라 필터 리셋 방법이 다릅니다. 부가 기능 버튼을 누른 후 좌우로 이동하여 필터 리셋을 선택한 후 확인 버튼을 눌러주세요. 유선 리모컨의 경우 필터 리셋 버튼을 3초간 눌러주세요. S넷, DMS 등 컴퓨터를 이용하여 제어하는 경우에도 프로그램 사용 방법에 따라 필터 리셋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. 알림 표시 등에 불이 들어오지 않은 경우에도 먼지 걸음 필터를 청소한 후에는 필터 리셋을 실행해주세요.